나 진짜 등유값 보고 깜짝 놀랐어요. 휘발유값 정도로. 어, 넘치는 거 아니야? 자신감이 지금 넘쳤어. 이거 봐, 좀 나오지? 뽑아 잡았어요. 크다. 대박. 꽃아. 꽃아. 꽃지님들, 오늘은 어디죠? 태안까지 왔습니다. 네, 첫째는 또 콩쿨을 준비하고 있어서 또 못 온다 그러고, 둘째는 지금 학교 수업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서 못 왔고, 그래서 오늘은 막내를 위한 캠핑. 막내 특집. 막내 특집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원하는 거를 사가지고 막내가 하고 싶은 걸 하러 태안까지 왔습니다. 여기 왜 온 거죠? 여기가 그렇게 조개가 많이 잡힌대요. 막내가 조개 잡아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는 갯벌 체험을 하러 왔고, 단지 많이 잡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캠핑장을 선택해서 왔고요. 그 대신 여기는 갯벌 체험 비용이 들어갑니다. 못 잡고 힘들었던 적 있잖아. 그래서 차라리 돈을 조금 내더라도 잘 잡히는 곳으로 오자 해서 이쪽으로 일단 왔습니다. 오늘은 고스트 팬텀 갖고 나왔어요. 그라운드 시트. 꽃지님들이 이거 진짜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끝까지 안 보시나 봐. 속상해요 진짜. 그라운드 시트를 언제 까냐, 인어 걸고 치면 언제 까냐 하는데, 그라운드 시트는 저는 항상 제가 누울 자리를 보고 먼저 깝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자리를 잡고 이 위에다가 텐트를 올려놓고 텐트를 칩니다. 어디가? 왜 거기 숨어서 해요? 저희가 그늘이거든요. 나 왜 여기서 하나 했어? 왜니? 비닐이가 있어져요. 얘 의자도 마련했어. 아빠가 필요할 때 가져갈 거예요. 아빠가 필요하면 가져갈게요. 휴플레이가 좀 잘 맞는데요? 이게 팀플이죠, 팀플. 와우, 거의 타이밍이 딱딱 맞아. 야! 좀만 숨을래. 됐어. 아니 내가 돌, 아니 내가 돌릴게. 네. 빨간색 거예요? 검은색 거예요? 빨간색. 자, 덮어주세요. 이렇게요? 네. 이쪽에 거예요. 검은색에 이쪽, 이 밑에요. 밑에를 봐요? 대박! 그리고 검은색 거니까 하얀색이 됐네? 매지! 예! 헤이터를 갖고 나왔습니다, 꽃지님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작은 거 셀 순 없잖아.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나 또 많이 추울까 봐 막내 데리고 왔는데 또 감기 걸릴까 봐. 오늘 막내의 날이잖아요. 나는 솔직히 없어도 돼. 나 이불도 안 덮고 자도 돼. 아, 쟤 또 감기 걸리면은 또 마음이 아프잖아. 꽃지님들도 지금 일교차가 워낙 심해서 밤에는 간절기용 난로 같은 건 좀 챙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어.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 등유가 너무 비쌉니다. 진짜 나 진짜 등유값 보고 깜짝 놀랐어요. 휘발유값 정도로 1670원인가? 와,
근데 오는 길에 1,550원을 봤어요. 좀 더 알아보고 그냥 할 걸. 2-3년 전만 해도 지방 같은 데 가면은 등유값 한 700원, 800원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가격입니다. 2배 가격. 태안 오면은 조금 더 쌀 줄 알고 별반 차이가 없어. 지금 이 가격이면은 와. 그래서 지금 장박을 예약을 했는데 아 진짜 장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등유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5인 가족 보내면서 장박하려면 텐트가 큰데 난로를 두 개를 사용하거든요. 한 달 기준으로 2박 3일 주마다 간다는 기준으로 보면은 등유값만 거의 2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장박 때 화목난로를 써야 되나. 이제 막내가 어느 정도 이제 위험성을 느끼면 지도 다가가지 않을 정도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화목난로를 써서 장작이나 펠릿을 때워야 되나, 가스로 사용하는 기가선 난로를 또 사용해야 될까? 지금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꽃지님들은 이번 장박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요 난로를 또 살 순 없잖아. 자극을 꽃지님 이왕 살 거면 뭐 화목 난로를 사겠다. 그쵸? 뭐 기가선 난로를 그러니까 사겠다. 지금 잘 아껴놨다가 뭐 침낭을 좋은 걸 사겠다. 아, 네네. 아이 뭐 그거는 뭐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그렇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꽃지임들, 꽃지임들은 이번 동계 캠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좀 참고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알려주세요. 저도 좀 알려주시면 화목난로도 뭐 이참에 하나. 여기 바로 옆이 좀 넘어가면 바로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캠핑장 선택은 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꽃지님들 아 뷰 좋은 데도 많았어. 예약할 수 있는데 뷰 좋은 데 요즘 새로 생긴 데도 많았는데 저희는 오로지 요번에는 조개 잡는 거 많이 잡히는 곳. 일단은 내일 한번 진짜 많이 잡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예쁘다. 물이 꽉 찼는데 놀러 나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온 거야. 이제 지금은 집에 왔고 밤이지.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물이 얘가 다 없어져. 신기하겠지? 여기까지? 오 우리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조개야 내일 만나자. 조개야 내일 만나자. 내일 내가 다 잡아주마. 나가. 자신감이 지금 넘쳤어. 이거 봐, 좀 나오지? 부하 잡았어요. 크다. 대박. 사이즈가 엄청 좋다. 확실히 가을이야. 그지? 요거 하나 돼야 일정 될 것 같아. 네. 안돼 안돼. 아, 잡는 거야? 야야야 야. 아니 이틀을 이거 안 되잖아. 잡으려면 좀 더 잡아야지 얘는. 한 1kg 몇 마리 정도 돼요? 25마리 정도? 이렇게? 우와! 우와 너무 크다. 이제 새우 먹어도 되겠지요? 이제 새우! 새우 갑니다! 새우 갑니다! 새우 갑니다! 예뻐. 어이! 새우야? 맛있지요? 야 근데 이게 통 진짜 크다. 그니까 그냥 오늘은 삶아가지고 푹 삶아서 먹읍시다. 기대되는구만. 혹시 다 익었어. 색깔이 너무 예쁜 거 아니냐? 가을 날씨 같네. 노을 같지 않아? 어 노을 지는? 꽃게 부지자 부지자. 자꾸 뭘 부셔요, 부시기는. 아니, 요거 부셔야지요. 다리가 있었대. 알았어, 알았어. 아빠 해줄게. 키로당 25,000원, 대안은 28,000원에 샀습니다. 키로당. 그러니까 가격대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추워. 왜요? 와 이게 진짜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수마 응? 야 난로 챙길 때 뭐라 그랬어? 어? 오버하지 말라 그랬지? 어? 지금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할 것 같아?
많이 춥네.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봐. 이거 먹다 말고 못 날려. 자, 먹어봅시다 이제. 와,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확 추워지냐? 확. 자, 이거 아까 기가 막힌다니까 이거. 살이 진짜 수율이 진짜 많다. 와, 지금 꼭 찍어서. 아, 빨리 한 잔 줘. 우쩔 수 있다. 우쩔 수 있다. 짠. 꽃집님들. 짠. 짠.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데, 근데 소주 맛이 똑같지? 뭐 다름을 못 느끼겠네, 나는 잘. 캠핑 오면은 근처 시장이나 이런 데 들려서 제철 음식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오늘은 장을 봐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넘치는 거 아니야? 이 향기를 전달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 맛있던 거 먹은 거 아니에요? 2차전 갑니다. 2차전 꽃집인데. 와. 나는 샤브샤브 진짜. 들어갑니다. 짠. 짠. 라면 스프 하나 넣고 지금 두 개 끓였고 이제 밥까지. 어. 스프는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스프 안 넣어. 아, 짠짠짠. 오늘 반합으로 요리가 다 끝났어. 이거 괜찮은데? 그냥 이 방 자체가 바다 향입니다. 아, 바다야? 바다 왔어요, 저는. 이것도 긁어먹는 맛이 있지, 그치? 아니, 설거지하기 편하려고. 아, 그치. 응. 뭐 배고파서 오는 거 아니잖아, 먹고 맞아. 싶어서. 오랜만이다. 진짜 잘 자요. 얘도 자야 되거든. 이제 날로 키니까 반팔을 입네. 딱 좋아. 어. 아, 근데 진짜 딱 좋다. 그지? 집에 온 거 같아.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가요? 아빠 거 여자 아니네요. 두 개 잡아내셔. 아, 귀여워라. 아, 평상시에는 그럼 이렇게 네. 풀어주고요? 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 이제 풀어주고. 사장님, 그럼 몇 시에 출발? 30분이요? 30분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아, 해감을 하고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해감이 보통 아까 5시간 이상? 5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봤더니 체험비가 성인 10,000원, 아이들 기준으로 5,000원입니다. 해감 비용하고 이렇게 장비를 빌려주시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저희가 잡으러 가는 바다는 그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워낙은 입장료를 내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하시면 이거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하실 수 있다고는 합니다. 대장님 물때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따라가가지고 체험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초보들한테 딱입니다. 네. 여기서 한 차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해요. 이 도당 캠핑장이 예전에 다른 캠핑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전에 지금 사장님께서 인수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이나 개수대 편의시설들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해 가시기 때문에 아직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약간 그늘적인 부분이나 조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들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 조개 잡으러 온 거잖아요? 조개만 많이 잡히면 됩니다. 네. 뭐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뷰 좋은 캠핑장은 많더라고요. 태안에 이번에 신규 캠핑장이 너무 많이 생겼어. 아 근데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오는 거는 아 평일에도 힘들어. 2박 3일 코스가 딱 좋은 거 같아. 1박 2일로 하려다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하지? 정겹다? 이번에 나 태어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 정겨운 느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 대하랑 꽃게 살 때도 그랬고 그리고 캠핑장에서도 그랬고 전국 일주하면서도 이런 느낌을 자주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온 곳마다 다 그런 좀 약간 정겨운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장비? 신났어, 신났어. 와, 신기하다. 그냥 딱 얘기하시니까 딱 나오네, 그냥. 그니까. 저 정도. 우와. 여기 자 이렇게. 아니 뭐 저기 나왔어. 와. 나왔다. 이게 물이 없어야. 어서 빼. 잡아 잡아 이렇게. 잡아 빼. 이거 그러고 막 심이 지가 막 밑에서 당길 때 있어요. 그러면 너무 세게 당기잖아요. 네. 그럼 척수가 끊어져 버려. 이 봐봐요. 여기 여기 척수가. 오 크다. 끊어지면은 가져갈 필요가 없어. 엄마가 있다 때 수고해 주고. 맞지요? 와, 우선을 잡았어. 야,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뭔가 딱 걸리는 느낌이 나네. 오, 저게 잡아봐.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어? 이렇게. 응, 옆으로 줘. 이렇게. 어야, 아, 아 여기 없네. 뭐야? 미끼가 있던데. 어쩜. 야, 여기가 이거 왜 버렸어? 여기 또 있는데. 우솔아. 어, 우솔이가 조개 캔 거네. 여기 조개 캐 놓고 그냥 간 버리면 어떡해? 엄마니까 어쩜 커야 돼. 맞지요? 오, 나왔다. 어, 나왔다. 오, 많이 잡았다. 은근 많이 잡았어, 우리. 우리 지금 108마리 잡으러 왔는데. 아, 그 좀 찼어요. 어, 좀 작기는 잡았어요. 근데 또 사람이 목표가 어. 생기네. 그러니까. 맛쪽에. 맛쪽에 근데 맛쪽에 자리를 못 찾겠어. 여기 모이다 차인데요? 먹어요. 아빠 먹고 나온다 나온다. 애기야. 이거는 너무 애기야. 아 얘는 좀 살려주자. 안 되겠다. 나왔다 나왔다. 잡아. 야 엄마도 성공했어. 아 죽었다. 너무 세게 뺐지? 아니요. 얘를 세게 빼면 안 됐어. 이거 끊어지면 안 된댔어.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어. 오 여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 잡았다. 아빠가 잡아. 아 잠깐만 조금 더 기다려. 얘가 쭉 빼더라고. 이거 봐 좀 나오지. 그때 얘를 살살살 살살 빼야 돼. 괜히 싹 힘 주면은 끊겨. 누가 잡았어요? 대박. 골뱅이. 골뱅이도 종종 잡히네요, 꼬치님들. 와, 근데 재밌네, 잡히니까. 잡히니까 재밌어. 이것도 있다. 우와, 조개 부자 되겠는데? 조개도 잡고 가자. 아쉬워, 우소라? 여기 온다? 아 힘들어. 지금 슈마랑 저랑 영광의 상처들이 장난 아닙니다. 다리도 막 닦아지고 물집 잡히고 손에는 슈마는 막 팔에 피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또 왜 이렇게 또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대. 여분이 나왔어. 여분이 뭐야? 이 정도면 수확량이 많이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게 해감 이런 시스템이에요? 할 수 있는? 내가 많이 잡았어.
이렇게 네. 걸렸을 때 네네네. 이쪽에 붙은 게 있어. 네. 여기 이거는 먹어도 돼. 네. 근데 이쪽에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 모래집이야 그거. 모래집. 네. 그래서 그럼 반드시 이쪽에만 요것만. 아니 이건 내가 잡았어. 네가 잡았어? 이거는 떡조개라 그래요. 떡조개? 노랑조개. 틀리죠? 아, 조개가 다 이렇게 네. 달랐구나. 네. 아, 이거 우리가 다양하게 잡았어. 네. 많이도 잡았어요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얼음에다가 네네. 네가 갈 거야? 가지락이거든요 이거? 아~ 근데 이거는 그 칼국수 아~ 거의 3시간 동안 잡은 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잡히고 너무 재밌었어요. 부도 너무 좋아하고 조만간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 데리고. 고지님들 막내 캠핑데이 이번 캠핑은 막내 부하 1박 2일 동안 진짜 즐겁게 놀아주는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1박 2일이 진짜 조금 막 타이트하네요. 아 진짜 뭔가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태양까지 오니까 또 시간도 그렇고 그래도 오늘 약간 레이트 체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그래 또 많은 수확량과 함께 이렇게 또 든든하게 갑니다. 즐겁게 놀다 갑니다. 정말 일교차가 극과 극이에요. 막내 부도 약간 춥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팬히터를 키긴 했지만 뭐 팬히터가 아직까지는 완전 필수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있으면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이제 약간 외투 같은 거나 전기장판으로 그리고 침낭을 조금 더 이제 두꺼운 거 갖고 다니시면은 이제 조금 더 따뜻하게 팬히터 이런 거 작은 거 있으신 분들은 갖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꼬지님들도 이제 준비 잘 하셔서 가을 캠핑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동계 캠핑까지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느 곳이든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면 지금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다녀오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낮에 딱 하기 진짜 좋아서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바. 꽃바.